그런 일이 있었다고? 예, 도련님. 한데 서재 근처에서 얼핏 들은 것이라 정확한 얘기는 아니라고 하니 너무 마음에 두시지 않는 게. 언제부터 주제넘게 훈수를 뒀지, 니놈이? 죄송합니다, 도련님. 정선비, 그놈이 한 말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. 안 보이는 곳으로 보내놓으면 신경 쓸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거슬리는군. 그림 보여드리러 가야 할까? 도련님께서 일일이 맞춰주길 바라는 건가, 자네? 도련님께서 비록 자네를 억지로 데려오셨다지만 난 이 집 하인인 이상 도련님 사람이야. 도련님께서 와라 마라 말이 없으셔도 알아서 가야지. 허리강 부리지 말게. 뭐야 너? 왜 아직도 살아있지? 이 지화, 이 게을러 빠진 놈. 근데? 아니다, 못 들은 걸로 하거라. 그래, 뭐 그림 그리러 온 게냐? 뭐야, 준하잖아? 윤도령이랑... 응? 나겸이? 니놈이 아니냐? 아, 뭐야 윤도령. 수절 생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랑 안 보는 사이에 이것저것 다 하고 있었잖아. 그것도 이놈이랑 이런 거. 알 수가 없는 날이다. 다 내려놓고 여기 머무르자 마음먹었더니 이제 춘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알 수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. 모르겠어. 날이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편해지는 일인데 왜 이렇게. 제작 밤바다 야해. 글 그림 변덕 야화처 제2장. 조금 전 약재를 받아오던 길에 받은 것입니다. 미시경의 주막에서 성대감이 보낸 서찰이라고. 도련님, 도저히 뵙기가 힘드시면 정을 거절하시는 게 분명 대감님께서도 이해하실 겁니다. 나겸이 놈은 지금 어디 있느냐? 예? 그 놈이라면 지금 방에... 자, 불러올까요? 아니다. 됐다, 나가봐. 예...